자, 여러분, 이제는 2013년 1차 기출 문제입니다. 자, your driver's license. 이 문제를 선택한 이유는 제가 경찰 기출 문제를 분석을 했습니다. 은근히 운전면허증이 많이 나와요. 운전면허증. 자, 당신의 운전면허증은 미국에서 밑줄 할 것이다. 만약 그냥 방문한다면, 그러나 당신이 미국으로 이사를 간다면 당신은 새로운 면허증을 필요로 할 것이다. 완전 이사 가면 새로 만들어야 되고 방문한다면 가지고 있는 게 쓸만하다는 거죠. 그럼 답은 acceptable. 이게 답이 되겠죠. 여러분, 이 문제 하기 전에 이거 하나 할게요. 다시 한 번 더. 경찰 영어는요, 운전면허증이 잘 나오더라고요. 자, 여러분, 우리 한국말로 운전면허증을 취소하다는 말이 있고 운전면허증을 중지하다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면허정지, 면허취소 있잖아요. 네? 자, 면허취소할 때, 면허정지할 때, 취소와 정지를 알아두세요. 면허정지할 때 그 정지가 영어로 뭘까요? 정지시키다? 자, 이렇게 하면 돼요. My driver's license is, 자, 내 운전면허증은 정지되었어. 나 면허 정지 먹었어. 그러면 뭐 쓴다? Suspended. 쓰세요, 여러분. 나 운전면허 취소되었어. 더 심각한 거죠? Revoked. 쓰셔야 됩니다. 자, 다음 문제. 2013년, 그러니까 2013년 3월에 있었던 기출 문제입니다. 자, 요거는 일단 result 2. 이거는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경찰 어휘는 아니죠. 경찰 특수 어휘는 아니에요. 하지만 lawsuit. 봐요. 법 나왔죠. 경찰 어휘는 법을 좋아해요. 요거 때문에 한번 써본 겁니다. 나는 희망한다. 그들이 lawsuit, 소송에 의존하지 않기를 희망한다. 뭐 하기 위해서? 그들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일단 result 2는 뭐다? 어디에 의존하다죠. 그럼 의존하다는 뭐다? 이번에 hinge on이죠. hinge on. 이게 의존하답니다. 이 hinge는요, 원래 우리 감독님 여기 한번 보여주십시오. hinge는 원래 뭐냐면 이 부분, 이 부분을 뭐라고 하죠? 경첩이라고 하죠. 문이 경첩에 매달려 있고 의존하고 있죠. 그쵸? 힌지 명사로 경첩, 동사로 뭐다? 의존하다, 의지하다. 자, 그러면 result to something 하면 to야에 의존하다. 그러면 힌지 on, 의존하다. 됐죠? 그리고 이 문제를 선택한 이유는 바로 뭐다? lawsuit 때문에. 소송. 자, 다음에 자, 2013년 1차 9번째 기출 문제입니다. 그럼 사실은요, 더 있어요. 더 있는데 제가 그냥 추려서 가져왔을 뿐입니다. 사실 보시면 더 많은 그 경찰 문제들이 있었어요. 자, 요거는 뭐 굳이 해석 필요 없죠. Surveillance, 감시, 감독이죠. 이 단어와 뜻이 같은 게 뭡니까? 바로 1번이죠. Supervision, 감시, 감독. 요건 뭐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자, 이 문제는 뭐냐면 이제 독해 문제인데 2013년 1차 문제입니다. 일단 내용은 경찰 내용이에요. 근데 답은 경찰 내용과 크게 상관없어요. 아, 자, 먼저 보겠습니다. 자, 이건 이제 내용이 경찰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 요거 해석할 겁니다. 첫 번째 문장에 one, 그 다음에 another. 하나는 이거고 또 하나는 이거다라는 거죠. 자, 하나는 무엇을 포함시킨다? 경찰의 성격과 그리고 직업 수행에 있어서 그 영향을 이해하는 것을 수반한다. 그러니까 경찰의 성격이 어떻고
일을 하면서 경찰의 성격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야 된다. Another. 다른 하나는 뭐냐면 Discretion. 이게 뭐죠? 자유재량이죠. 경찰관의 자유재량 사용을 포함한다. 그리고 How it. 경찰의 자유재량이 어떻게 통제되어질 수 있는가를 포함한다. 말이 좀 애매하죠? 그러면 글을 더 읽어가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이제 글이 나올 겁니다. 여성과 minority officers, 소수 경찰관들은 probably will become more prevalent in police departments. 그러니까 여성들이 경찰 부서에 더 많아질 것이고 minority officer, 소수 경찰관, 이게 뭡니까? 한국에서 살던 사람이 미국 가서 시민권 따서 미국의 경찰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수민족 경찰관이라는 말이 되겠죠. 아시아 사람도 흑인도 히스패닉 사람들도 경찰관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이게 더 prevalent 하다. prevalent, 만연한 뜻이죠. 그러면 prevalent와 뜻이 같은 게 뭐다? 바로 의미가 가장 가까운 것은 widespread, 1번이 답이겠죠. 그 다음에 And their worth must be more fully appreciated by rank and file patrol officers. Their worth, 여성과 그리고 소수민족 경찰관들의 가치는 누구에 의해서? Rank and file, 이게 바로 일반입니다. 우리가 일반 경찰할 때 일반입니다. 일반 순찰 경찰관들에 의해서 전면적으로 100% 인정받아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들 인정하라고요. 여성들 그리고 소수민족의 경찰관들 좀 더 인정해라고요. 이게 지금 문제가 있네요. 지금 문제가 있는 부분이네요. 그리고 경찰 폭력이 최근에 많은 관심을 받았다. 역시 좀 문제죠. 경찰관 부서 안에 폭력이 있답니다. 그 다음에 There is some debate over whether police officers kill members of minority groups more frequently than white citizens. 자, 보세요. 자, 5번은 뭐에 관해서 논쟁이 있다. 첫째, 경찰관이 백인보다 소수 민족을 더욱 빈번하게 죽이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대한 논쟁이 있다. 두 번째, 최근 증거에 따르면 This may be the case in some city. 분명히 일부 도시에서는 may be the case. 그러하더라. 상황이 그렇더라. 맞더라. 또 문제가 나왔죠. 앞에 문제가 뭐였습니까? 여성들 인정해줘라, 경찰. 그리고 소수민족 경찰 인정해줘라. 그 다음에 경찰관 내에 폭력이 있다더라.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경찰관들이 특정 지역에서는 백인보다 흑인을 더 많이 죽이더라. 그거 사실이더라.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Technology is being embraced by police departments. 기술이요? 경찰 부서에 의해서 embraced, 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horse, 기술이요? promise, 약속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약속? 경찰의 생산성을 더욱더 증가시켜줄 수 있는 약속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기술로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 글의 제목이 뭐죠? 거꾸로 갑시다. 경찰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방법은 안 나왔어요. 3번, 경찰 폭력과 해결책. 3번이 왜 오답이냐면요, 이거는 세부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이거 지금 제목이죠. 제목은 전반적인 내용을 커버해야 되거든요. 경찰의 문제 많이 언급되었어요. 근데 경찰 폭력은 그 중에 한 개죠. 3번 틀렸어요. 그 다음에 경찰 부서가 직면해 있는 심각한 문제. 2번이 정답입니다. 문제 여러 개 나왔죠? 다음에 1번은 완전 오답. 여러분, Affirmative Action 너무 어려운 단어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소수민족 우대 정책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소수민족 우대 정책이라는 말이 나온 건 뭐냐면 첫 번째 문제가 뭐였습니까? 여성과 소수민족에 대해서 인정해줘라 그랬죠. 그래서 이 말이 나온 건데 소수민족 우대 정책, 좀 어려운 단어가 나왔네요. 근데 정답이 쉬웠으니까 답 찾아내셔야죠. 다음. 자, 보십시오. 지금 이거는 문법 문제입니다, 여러분.
2012년 2차 문제로 갑니다. 이건 문법 문제예요. 근데 그 문법 문제 안에 이제 경찰 어휘가 있다는 거죠. 이제 보세요. 로버트 필 서 경입니다. 경은 어떤 사람이에요? 영국 순찰 시스템의 창시자로서 1882년 설명했습니다. 무엇을? The basic mission for which police exist. 경찰이 존재하는 기본적인 사명을 설명했습니다. 임무를 설명했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아, 감독님 이거 다시 좀 갈게요. 미안해요. 자, 이거 다시 가겠습니다. 자, 감독님 지금 몇 분 흘렀나요? 이거 1강. 35분 흘렀나요? 예. 곧 끝납니다. 예. 자, 여러분, 11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지금 한 문장이에요. 로버트 필 경으로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다시 갈게요. 미안해요. 그냥 바로 갈게요. 예. 자, 여러분, 11번째 문제입니다. 로버트 필 경은 어떤 사람입니까? 폴리싱, 이거 치안을 유지하다 뜻이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경찰입니다. 영국 경찰 체계의 창시자인 로버트 필 경은 1882년에 설명했듯이 자, the basic mission for which the police exist. 자, 보세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문장이 또 새로 시작하는 거죠. The basic mission이 주어예요. 그 다음에 for which the police exist 이거죠. 경찰이 존재하는 기본적인 사명은 뭐다? 범죄와 질서를, 범죄와 혼란을 줄이는 거죠. 그러면 답 뭐다? 1번이다. 기본 사명은 뭐다? 이게 주어고요. is가 동사고 그 다음 내용이 보호 역할하고 있죠. 그래서 to 부정사가 보호 역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죄와 무질서를 줄이는 것이다. 자, 2번 보시면요. reduction 쓰면 명사, and 명사인데 2번이 답이 되려면 the reduction of를 써야 돼요. the reduction of. 3번이 답이 되려면 지금 that 앞에 선행사 없죠? 대신 명사절이라면 완벽한 문장이 나와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앞에 동사 is가 있는데 4번에 have pp 넣을 수가 없고 그럼 답은 1번이죠. 그러니까 문법 문제에도 경찰 어휘가 등장한다. policing, 치안 유지. 그러니까 경찰 체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2012년 2차 기출 문제입니다. When we are involved in a car accident, 우리가 자동차 사고에 연루되게 되면 we have to be prepared. 우리는 to 동사 원형해야 할 준비를 해야 된다. 우리의 운전 면허증과 그리고 vehicle registration card, 차량 등록증을 경찰관에게 보여주어야 할 준비를 해야 되겠죠? 자, 제 거 여기 있습니다. 보여주는 거 그게 뭐죠? present죠. 자, 그 다음에 독해 문제가 있죠. 여러분, 요거는 뭐냐면 독해 문제인데 본문의 내용과 가장 일치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독해 문제에 지금 경찰 내용이 나온 겁니다, 여러분. 가장 일치하지 않는 건 무엇인가? 자, 봅시다. 첫 번째 문장. 잘 따지고 보면요. 글 자체가 어렵지는 않습니다. The members of the police force who have most contact with the public are
uniform officers. 보세요. 여러분, uniform은 제복이죠. uniform들은 제복을 입으니 되겠죠. 자, 대중들과 가장 많은 접촉을 가지고 있는 경찰 병력의 구성원은 누구다? 제복을 입은 경찰관이다. 그냥 경찰관이다. 이들은 차로 patrol, 순찰을 하고요. 최초로 도착하는 사람이다. 뭐 할 때? 범죄가 신고되어질 때. 자, 첫 번째 문장에서는 뭘 기억한다? 제복을 입은 일반 경찰관이 가장 사람들과 많이 소통한다, 접촉한다. 자, 그러면 2번 보세요. 보통 미국에서 시민들이 접하는 경찰들은 제복을 입고 있다. 맞죠? 일치합니다. 우리는 일치하지 않는 걸 찾아야 돼요. 다음. More serious crimes are investigated by detectives. 더욱더 심각한 범죄는 형사들에 의해서 수사되어진다. 형사들은요, usually wear plain clothes. 여러분, plain clothes가 뭐냐면 사복입니다. 이런 거 알아두셔야 돼요, 우리 경찰 준비하시는 분들은. plain clothes, 사복입니다. 사복을 입는다. 뭐 대신에? 경찰 제복 대신에. 한 문장 읽었으니까 또 선택지 보러 갑시다. 4번 볼까요? 가벼운 범죄보다 더 심각한 문제를 다루는 수사관은 보통 사복을 입는다. 맞죠? 일치합니다. 다음 세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In spite of the fact that police officers in the US wear guns, 경찰관들은 총을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They are seen by many Americans as being honest, helpful people who work hard at a dangerous job. 총을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경찰관들은 정직하고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다 라고 많은 미국인들은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로? 위험한 일자리에서 열심히 일하는. 다음 문장.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경찰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요. 이 글에 따르면 This is the image that has been shown in popular television programs such as Columbo and Hill Street Blues. 이것이 바로 대리하는 이미지다. 이것이 뭐죠? 경찰은 힘든 일을 하면서 총을 자 어려운 상황에서 총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이 사람들은 정직하고 도움이 되는 사람이다 라는 거죠. 자, 근데 이런 이미지가 콜럼보, 힐 스트리트 블루스에서 인기 있다. 이런 이미지가. 이 프로그램에서는 경찰의 이런 이미지가 나오나 봅니다. 자, 근데 1번 보세요. 콜럼보라는 프로그램은 미국의 경찰의 위선을 잘 보여주는 게 아니라 미국 경찰이 honest하고 helpful하다는 걸 잘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네요. 넘어갑니다. 자, 독해 문제. 자, 다음 글의 여름상 가장 어색한 문장은 이것도 마찬가지 우리 공무원 영어에 등장합니다. 자, 보시면 네, 첫 번째 문장이 길어요. Many urban police agencies are involved in community policing. 많은 도시 경찰 기관은 지역사회 치안 유지에 관여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에 하이픈 나왔죠? 이것은 앞에 내용을 부연 설명하는 겁니다. A practice, 이거 관행이에요. 연습 아닙니다. 이건 관행으로서 어떤 관행입니까? An officer, 경찰관이 이 지역 주민들과 관계를 형성하고 그리고 mobilize the public, 주민들을 동원합니다. 뭐 하려고? 범죄를 소탕하는데 도와주기 위해서, 돕기 위해서 주민들을, 사람들을 동원하는 것이다. 1번 Police agencies are usually organized into geographic districts. 경찰 기구는 경찰 기관은
일반적으로 조직화됩니다. 뭐에 따라서? 지리적 지역에 따라서. 그리고 uniform officers, 제복을 입은 경찰관들은요, 특정 지역을 순찰하도록 배정받습니다. 지역사회와 경찰관의 유대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Officers in large agencies often patrol with a partner. 경찰관들은요, 파트너와 함께 종종 순찰을 합니다. 이거는 밑줄이 없으니까 상관없고. They attempt to become familiar with their patrol area. 그들의 순찰 구역과 익숙해지기를 시도하며, 그리고 anything unusual, 평범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alert, 항상 촉각을 곤두세웁니다. 긴장합니다. 다음, suspicious circumstances and hazards to public safety are investigated or noted. 의심이 되는 상황이나 위험이 뭐에 대해서? To public safety, 대중의 안전에 대한 의심이 되는 상황이나 위험이 수사되어지고 noted, 이제 인지되어집니다. Or officers are dispatched to individual calls for assistance within their district. 그들의 district, 관할 구역 내에 도움을 위해서 개인들의 요청, 전화에 대해서 dispatched, 파견되어집니다. 4번 볼까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뭡니까? 경찰과 이 지역 주민 간의 이런 주고받는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번, during their shift, 그들의 근무 시간대에 they may identify, pursue, and arrest suspected criminals. 의심이 되는 범죄자를 찾고 추적하고 체포합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리고 교통법규를 준수합니다. 경찰이 자기가 속해 있는 관할 지역에서 하는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3번 보세요. 대부분의 경찰과 형사는 배웁니다. 무엇을? 그들 일에 관해서 알아야 할 대다수의 것을 배웁니다. 종종 어디에서? 경찰의 훈련기구, 그러니까 사관학교죠. 요거는 지역사회 이야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답이 3번이네요. 3번은 경찰과 경찰 형사들은 그들의 직업상에서 알아야 할 것들의 다수를 배운다. 어디에서? 종종 경찰 사관학교에서. 이거는 지역사회 이야기 아니죠? 자, 다음에 15번. 자, 어떤 단어를 설명한다? 무엇을 설명한다? Suspending the sentence of a person. 한 사람의 형량의 중지를 의미한다. 어떤 사람이에요? 범죄 혐의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의 형량의 중지. 그리고 그 사람에게 뭐 줍니까? 임시적인 자유를 줘요. 이거 뭡니까? 집행유예 아닙니까? 4번. 이게 경찰 영어예요, 여러분. 다음에 생활영어인데요. 생활영어에도 이제 경찰 성격이 나왔습니다. 살해되어진 사람이니까 2번 되겠죠. Murdered. 그죠? 다음에 17번. 자, 이제 감독님 두 개 남았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미안해요. 17번. 자, 17번 들어가겠습니다. 공통으로 들어갈 표현이 뭐냐? 보시면 첫 번째, Police have arrested the jewel thief. 경찰은 보석 도둑놈을 체포했다. 그러나 여전히 그의 밑줄을 차고 있다. 누굽니까? Who drove the getaway car? Getaway car, 탈주용 차량입니다. 여러분들 외우셔야 돼요, 이거. 탈주용 차량을 운전했다. 뭘 찾고 있다? 일단 체포는 했는데 운전한 놈 잡아라. 그럼 누구예요? 공범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공범은 뭐다? 1번에 accomplice가 되겠습니다. 공범. 자, 2번 볼까요? 그녀 공범의 이름을 reveal, 밝혔다. 언제?
interrogation, 심문하면서 interrogation 외우셔야 돼요. 세 번째, 그는 이거 좀 어렵다. unwilling, 자기도 모르는 그는 자기도 모르게 이 사건의 공범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답은 1번, accomplice. 자, 오늘 여러분과의 강의 이제 첫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보세요. 다음 보기 단어로 빈칸을 채울 때 들어가지 않는 것. 자, 음주운전이죠. driving while 요거죠. intoxicated, 술에 취한. 그래서 DWI라고도 해요. 음주운전. 안전벨트를 착용하세요. Please buckle up. 누구 어떡하죠? 다음에 속도 위반으로 면허 정지를 당했다. 약간 했죠 제가. Suspended. 뺑소니 사고는 뭡니까? Hit and run이죠. 그러면 뭡니까? 빈칸을 채울 때 들어가지 않은 것. Jaywalk. 요 놈이 안 들어가네요. Jaywalk. Jaywalk은 뭐냐면 무단 횡단하다 뜻이에요. 무단 횡단하다. 자, 여러분 1강에서는 과거 기출 문제 보니까 이렇게 경찰 특수, 경찰 전문 어휘가 나오더라. 그거 제가 이제 따로 다 정리했고 또 추가 설명 다 제가 따로 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거 2강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본강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